자, 여러분들 이제 운동 가기 30분 전인데 진짜 배가 너무 고픕니다. 진짜로 아까 잠깐 누워 있었는데 좀비인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이 무슨 관짝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일어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운동 가야죠. 제가 지금 약간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프로틴이랑 계란이랑 하나 섞어가지고, 어차피 계란은 단백질 지방이니까요, 해서 브라우니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카제인 프로틴 한 스쿱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카제인을 먹는 이유는 얘가 소화가 느려가지고 포만감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네, 30g. 그 다음에 계란 하나, 지방까지 함께 넣고, 아몬드 브리즈 적당히 한 100ml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스테비아 한 스쿱, 4g 정도, 그리고 우화검 끈적끈적하게 하기 위해서 티스푼 정도, 그리고 운동하기 전이니까 카페인. 저는 그냥 막 넣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레이프 드롭스, 조금 더 체리의 상큼함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8건만. 여러분들 계란 하나 섞을게요. 자, 여러분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우, 뜨거워. 일단 완성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브라우니의 비주얼은 절대 아니지만 한번 찍어볼까요? 아, 빵이 됐네, 빵. 여러분 빵입니다, 빵. 그래도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거든요. 왜냐면 들어간 게 정말 너무 맛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막 엄청 맛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달달한 빵 같지도 않고 약간 푸딩! 어, 푸딩이다, 푸딩. 이건 살짝 푸딩 느낌이네요. 단백질 푸딩. 뭔가 엄청 탱글탱글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도 탄수화물을 못 먹으니까 이런 거라도 먹으면서 탄수화물 먹는 느낌을 좀 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뭐지, 멋있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푸딩이죠. 제가 아까 그거 하나 먹고 너무 부족해서 블루베리 케이크를 하나 더 했는데요. 블루베리 100g에서 탄수화물 아직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운동 전에 먹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먹고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 마지막 3등 운동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근육으로 운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육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엄청 집중해야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관절로 운동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탄수화물이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탄수화물 너무 제한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면 펌핑할 때 이 느낌이 들 거예요. 근육이 막 이렇게 점점 막 퍼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꼭 탄수화물 드셔주세요. 마지막 배에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that it's over. It's got me thinking, why would I put up with all your bullshit? I'd forgive your offense, we'd make amends, and I'd tell myself he isn't always like this. He isn't always like this. You would say your case in your defense, then I'd hear it from your friends that you weren't being honest, but you said that.운동이 끝나고 이제 첫끼가 아니고 두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하는데, 두 번째 끼니는 역시 익숙하죠. 어제 먹은 거랑 비슷하게 미틸 생닭가슴살 100g, 그리고 시몬스터 달고기 순살 100g, 야채, 그리고 지방으로는 어제 먹은 몰리스 한 반 정도만 먹을 거고, 그리고 얘네 뿌려서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먹는 것들은 다 제 설명창 링크에서 보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식사하면서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대회 준비할 때 여러분들께서 잃는 것들입니다. 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잃는 거는 바로 주변 지인들과의 시간이에요. 대회 준비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기죠. 왜냐면 원래 하지 않던 유산소를 더 해야 될 때도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식단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또 정말 친한 친구들, 뭐 가끔 만나서 뭐 먹으러 갈래? 뭐 돈가스 먹으러 갈래? 후후 먹으러 갈래?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처음 한 두 달은 뭐 괜찮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두 달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대회 준비를 위해선 적어도 4개월 하고 길게는 6개월, 7개월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혼자 밥을 먹으면서 6개월, 7개월 동안 가져가다 보면은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굉장히 고독해지고, 확실히 이제 주변 지인들과의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들과 갖는 시간이 줄어들고 멀어지게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씩 가족이랑 밥을 같이 먹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예식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 잃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시간과 돈을 좀 더 소중히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도 정말 가까운 친구들 먹고, 정말 먹고 싶은 사람과 먹고, 이렇게 정말 가까운 지인들과 먹게 되니까 확실히 시간과 돈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거의 4개월 정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다, 가족들이랑 좀 외식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즌이 많이 남긴 했지만 이번 대회 끝나면 조금 여유롭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우선은 맛있게 먹고 두 번째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몰리랑 야채랑 한 입 크게.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일의 시장이 생겼고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 간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왜냐면 배가 고프고 몸도 지치고 그렇게 필요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작년에 스쿨커팅을 통해서 대학교 시험 기간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치팅을 정말 거의 매일같이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저는 이번 시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선수분들 대상으로 모티베이션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다이어트가 되고 항상 스트레스 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손님을 만나서 영상을 찍고, 물론 전에 유튜브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약간 잠정 중단 상태이고, 우리 트레이너로서 트레이너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 다이어트 하면서 PT를 하시려면 PT 수업 하실 때 굉장히 지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PT 수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가지 않지만 가끔 대여섯 개 연속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너무 지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은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생긴 수단이 힘들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또 어떤 말을 뜻하냐면은 다이어트하기 완벽한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다들 학생 또는 트레이너, 회사원, 또 뭐가 있죠? 생각이 많이 안 나네. 아무튼 다들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대회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PT하러 오늘 수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T 끝나고 유산소하고 이제 두 번째 끼니, 세 번째 끼니를 먹을 건데,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요. 몸이 탄수화물 좀 먹어도 제발 좀 살려줘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니까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처럼 좋은 에너지원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힘이 안 나고 약간 제가 시계라면은 원래 시계가 미쉐린 건전지? 시계가 성능 좋은 건전지로 돌아가고 있었다면은 지금 약간 폐건전지로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소 너무 힘들고 지금 이 식단 먹을 시간만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거의 동일해요. 닭가슴살 200g이랑 엄청 많은 야채랑 그리고 올리스 좋은 지방으로 우파 지방산으로 먹으려고 하겠습니다. 케찹도 듬뿍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스. 아 맛있겠다. 닭가슴살 건져. 진짜 맛있다. 평소라면은 아몬드 지방을 좀 먹었을 텐데 아보카도를 거의 드레싱처럼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너무 건조했던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지고 또 좋은 지방도 채울 수 있으니까 아 진짜 몰리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 사장님이 3대 600이에요 여러분들 믿고 드셔도 돼요. 자 여러분 다 먹고 나람까지 비웠는데 탄수화물이 너무 먹고 싶어. 막 과자도 막 생각나. 평소에 먹지도 않는 오사찌 먹고 싶고 막 허니버터 막 양파링 막 새우깡 와 맛있겠다.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살았던 아파트인데요. 고2 고3 때 공부하고 혼자 여기 와서 운동하고 했는데 여기서 저 운동 진짜 많이 가르쳐준 형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운동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형이 레슨 끝난 거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청계천인데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이쪽으로 갔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아니요 아 지금 감동적인 순간이라고요 형. 아 그래요? 고등학교 때 운동 아무것도 없을 때 운동을 막 가르쳐주신 형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그 형이 막 슈퍼맨처럼 보이고 막 엄청 크고 그래서 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는 뭐 별거 아니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때 너무 약간 너무 크니까 제 눈높이에서 아무튼 그러고 제가 대학교 갔다가 5년 정도 연락 끊겼다 다가 형이 제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셔가지고 1년 전에 다시 만났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짜잔. 육체인 빅터입니다. 아 요즘 네. 떡상하는 유튜브 채널이죠. 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 몸을 만들어준 건 거의 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지. 아 진짜. 그래서 최고의 코치한테 운동을 배워서 정말 몸이 잘 나온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나서 형하고 좀 너무 힘들고 하고 좀 위로도 받고 싶고 이런저런 수다 떨고 싶어서 와서 한번 위로 받으러 왔는데 그 유산소 타러 왔지. 네. 아 아까 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형 얼굴 보고 좀 얘기 좀 하니까 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역시 막판에는 멘탈 관리지. 멘탈 진짜 정신력 관리. 아 사실 오늘 주제가 대외 준비하면 읽게 되는 것들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하고 세 번째는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 아, 그래서 성욕. 제가 25살이잖아요 정말 창창한 나이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진짜 성욕이 넘쳐요. 특히 벌킹할 때나 체지방 15% 됐을 때 성욕이 넘치는데 이게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야동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자주 들어가는 그 초록색 어플을 안 들어가게 되고 여성분들 뭐 인스타그램 여성분들한테 막 그 스티커 보내고 100점 날리고 막 불 날리고 하잖아요. 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뒤에 모는 게 귀찮아요. 그 사람들한테 불 날라오고 100점 날라오는 게 귀찮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이제 다이어트를 진짜 체지방을 극도로 낮추게 되면은 성욕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자친구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형의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 근데 나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게 나는 지방을 섭취를 마지막까지 많이 줄이지 않거든요. 지방을 많이 줄이게 되면은 성욕이 극도로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몸 컨디션도 많이 깔아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욕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근데 지방을 많이 먹으면 또 칼로리가 엄청 높아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많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램당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지방을 낮추는데 지방이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호르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소 불균형을 일으키면은 더 많이 배가 고프다. 식욕을 더 통제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뭐 5대 2대 3, 5대 3대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죠. 식단을 많이 구성을 하잖아. 지방이 필요 없었다면 그냥 5대 5로 갔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옛날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지. 나도 운동 처음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탄수도 되게 적게 먹고 지방 아예 안 먹고 닭가슴살만 하루에 뭐 1kg 이렇게 먹었을 때는 그때는 컨디션이 진짜 많이 내려갔지. 아. 그리고 뭐 아무런 욕구도 없고 오로지 수면. 수면과 식욕. 식욕. 제 생각에 식욕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식욕이 먼저 와서 수면력이 있어도 잠이 안 와요. 배고파서. 맞아. 밤에 자다가 깨고. 그러니까요. 약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욕구 중에 식욕만 그냥 쭉 올라오고 성욕 내려가고 수면은 또 피곤하니까 좀 올라가는 느낌. 그렇지, 네, 수면욕도 커지더라고요, 확실히. 맞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성 호르몬이 쭉 떨어질 거를 예상하시고 아니면은 지방 섭취를 늘려주시면서 좀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튼 네. 내가 추천한 방법은 약간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지방 섭취를 극단적으로 좀 제한하면은 오히려 잃는 게 더 크다. 아, 오히려 잃는 게 크고 어느 정도는 가져가되 너무 칼로리 높아지면 그렇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길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도 그래요. 잘하고 몸도 좋은 거니까. 맞아. 이게 한 달 다이어트가 아니고 네 달, 다섯 달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삶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삶하고 병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 체지방 3% 내려가면 똑같은 것 같아. 그렇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 네, 다이어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낫다 이거지. 조금 더 낫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좀 경력자와 또 제가 직접 느낀 거를 말씀드렸고. 아무튼 유채의 빅터 정말 최고의 채널인 거 아마 많은 분들 이미 아실 거고 저는 이 형한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운이었고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식단은 감동란이랑 스프라이트 제로 1+1 해서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마트 입사하는데 먹고 싶으면 너무 많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아. 탄수화물 너무 많아. 하지만 이것만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130칼로리. 오늘 한 1500칼로리 딱 채운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